반갑습니다. 양티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네, 우선 소개부터 할게요. 자, 먼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아시죠? 눈꽃 안녕하세요. 눈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쁘게 입고 왔어요. 선행입니다. 에, 배가 없습니다. 콕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띵TV의 양띵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루테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양띵 언니가 옆에서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 살짝 말씀하셔가지고 좀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띵 크루에서 뭘 맞지? 아, 저 옆에서 삼시개가 거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거인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인 주다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누나가 말씀하시길 양띵TV 에이스 삼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에이스라는 말을 제가 오프닝인가? 그때 못 들었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몰래 듣고 계셨나 봐요? 아, 그래? 감동 먹었어요? 예, 모든 사람이 에이스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예, 우리 삼식님, 삼식님,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마다 그리고 어디 갈 때마다 멤버들이랑 같이 서서 자기소개를 시켜요. 그러면은 다들 안녕하세요, 선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나씩 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띵TV의 뭐를 맡은 누구다. 아까 그 다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님은 뭘 맡고 싶으세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제가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잘생김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아, 내 입으로 말하니까 좀 그렇네. 맞아요, 저는 양띵TV의 이쁨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거 말하는 거 고정되는 거예요? 잘 정하죠? 이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양띵TV의 최고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눈꽃이라고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가 어울려요? 저는 양띵TV에서 긍정을 맡고 있는 선혜이라고 합니다. 긍정을 맡을게요, 저는. 네, 긍정. 개인적으로는 백치미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짱센 막내로 막내 온탑 콩콩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뭘로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장, 머장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다른 거 없을까요? 엄마라는데요? 어른이 어른이 괜찮네. 어른이. 아, 근데 어른이 안녕하세요, 어른이 양띵입니다. 이런 약간 이상하잖아요. 괜찮은데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른이? 아, 얘 또 어른이 꽂혔네. 고정이에요, 고정. 어른이 하면 그러니까 그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좀 잘 정해야 되거든요. 엄마. 네, 양띵TV의 엄마 양띵입니다. 엄마. 제 차례인가요? 저는 이렇게 할 때 약간 다 다양하니까 평범원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요? 평범원? 이게 오히려 좀 아니야? 몰라? 아, 나 나라의 쪽으로 말이 생겼어. 인성하세요, 인성. 아, 인성. 루인성, 루인성. 아, 루인성이라고 하면 처음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사이코? 아니. 이중인격자? 다중이?
아니면 박사 어때요, 박사? 아, 박사? 박사. 가장 좋아 보이네요. 아, 마크 박사를 맡고 있는. 아, 네. 박사를 맡고 있는 루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아까 거인이라고 했는데 네. 고정하기에는 좀... 아니, 고정하죠. 어, 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술은 제가 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아, 예. 피주먹이 괜찮을까요? 피주먹. 다주가 생각보다 주먹이 그렇게 이렇게 세게 맞아요. 나가는 성격이 아니라 맞아요. 연약한데. 맞아요. 어. 아, 모르시잖아요. 아, 안 속네. 어? 안 속네라고요? 아, 예.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뭐 2m.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어때? 마이클 조던. 예. 강함.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아, 좀 약간 저는 실제랑 비슷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강하지 않은데. 정말 섬세함? 그러면 아, 디테일. 실제랑 비슷하게 팔척거인? 어? 팔척거인? 어, 잠깐만요. 방금 표정이 비방용이었는데. 자, 끝나고 봅시다. 그럼 디테일. 어, 디테일을 맡고 있는 다주입니다. 설마 에이스를. 멘트 기대된다. 아니 뭔가 아까랑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 아, 상관없어요. 사실 에이스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격 있잖아요, 삼식이. 그죠? 네. 있죠? 그러면 선행이가 자존심 상해하던데. 가끔 뺏기면 왜, 아니에요? 왜? 선행님? 네, 와, 보셨죠? 이게 선행이의 진짜 얼굴이에요. 약간 제가 이야기하면 안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 보셨죠? 잡혔나요? 네. 예. 언니 그렇죠? 삼식이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예. 아, 불량 뺏겼어요. 예. 어, 저 저 뭐, 뭘로 하죠? 앞니는 요즘에 뭐야? 관종이요? 관심이 가장 필요한? 관종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관종이 이게 그 이제 커져가지고 에이스가 된 케이스. 아, 그럼 그냥 에이스 가져가세요. 에이스. 가져가고 싶잖아요. 아, 이래도 되나? 안녕하세요, 에이스 함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방금 정해진 이름 가지고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어, 저희 진짜 첫 번째 코너 어, 지금부터 크루들과 저의 개인 코너들 하나씩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인사 정해진 인사 해주세요. 아, 최고의 컨트롤 눈꽃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긍정을 맡고 있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내온탑 콩콩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띵TV의 엄마 양띵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띵TV의 막대박사 루테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띵TV의 디테일을 맡고 있는 다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띵TV의 빠질 수 없는 빠지면 섭한 에이스 삼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첫 번째 코너를 맡은 한 분을 두고 네, 무대 뒤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예, 첫 코너를 맡게 됐는데 네. 어, 일단 제가 이게 이 많은 인원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처음이라서 지금 굉장히 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긴장한 상태고 땀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일단은 제가 준비한 코너는 여러분들 소리 한번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자, 손가락 3개 하겠습니다. 3개로 손병호 게임을 할 건데 당첨자는 여기 앞에 나와서 영화 예매권을 한 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되면은 어... 네, 한 장 더 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예매권을 구매하려고 내가 봤는데 어... 그게 요즘 그 어벤져스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10장 묶음씩 판대. 어, 그래가지고 저랑 셀카를 한 장 찍고 그거를 메일로 보내주셔야 제가 영화 예매권을 기프티콘으로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개 들어주시고. 자, 나는 양띵TV를 5년 이상 봤다. 접어. 5년, 5년입니다, 5년. 자, 자, 다음. 나는 안경을 썼다로 갈까, 안 썼다로 갈까? 안 썼다! 접어! 자, 하나 남으신 분 계실 거예요. 자, 본인은 양심적으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양심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다들? 마지막 한 분은 좀 특별한 거예요. 이게 여러 명이 안 나올 텐데, 그죠? 키가 100 70 이상 접어. 다 접은 사람 없어요? 다 접은 사람 나와봐요. 없어요?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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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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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다 와. 잠깐만, 영화 예매 걸 너무 많아지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자, 양띵TV를 5년 이상 보셨고 키가 170 이상이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안경을 다 안 쓰신 분들이죠. 자, 다 나와주시고요.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은데, 예. 자, 여기서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나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자, 날이 많이 풀렸죠. 그래서 이제 옷을 다들 얇게들 입으실 텐데 옷을 두 겹 이하로 입은 사람 빼고 들어가 주십시오. 두 겹 이하, 두 겹 이하.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예. 그 다음에 야, 이거 큰일 났다. 어? 야, 큰일 났네. 시계를 차고 오신 분, 시계 안 차신 분들은 들어가 주세요. 차신 분들. 이 네 분, 네 분 남았습니다. 네 분. 자, 여기서 청바지를 입지 않으신 분들 들어가 주세요. 청바지를 입으신 분들만 남아 주세요. 면이야, 면. 나 내 눈엔 면이야.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어. 자, 이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서울 성북구 사는. 아, 5년 이상들 보셨다고. 아, 어디 사시는 분이시죠? 인천 살고요. 닉네임 말해야 되나요? 아니,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그, 아니, 두 분 영화 예매권을, 예, 이렇게 드리게 됐어요. 이게 오시기가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예, 버스 타고 왔습니다. 아, 아니, 혹시 좌석이 어느 정도로? 여기 좌석이요? 네네, 여기. 여기 220번 자리. 아, 220번. 굉장히 후반대인데, 자, 몇 번 좌석? 저 초대권으로. 아이고, 아이고, 초대권으로 당첨되신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셀카 한 번씩 찍어드리고, 제가 이 두 분이 남성분이시니까 공평하게 여성분도 한번 뽑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동영상을 들고 계시네요.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빠르게 뽑을게요. 자, 죄송하지만 남성분들은, 예, 손 내려주시고요. 예, 여성분들 두 개만 들어주십시오. 두 개만. 빠르게 갈게요. 나는 오늘 바지를 입었다. 바지를 입었다. 그 다음에 바지를 입으셨고, 그 다음에,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 개니까 이렇게 겁나게 힘들겠는데? 생일이 5월달이 많이 들려요. 5월달 탈락.
전갈 자리이신 분들 일어나 보세요. 잠깐만 거기 있어봐. 전갈 자리인데 10월생 10월생 이신 분들 나와주세요. 내가 전갈 자리거든요. 아시는 분? 자, 세 분. 아 죄송합니다. 네 분, 다섯 분. 자 다섯 분이시죠. 나이가 제일 많은 분으로 합시다. 자, 근데 나이를 물어보기가 좀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한번 나와보세요. 내가 제일 많을 것이다. 짱 먹어주세요. 몇 살이시죠? 21살이요. 21살? 21살 맞는데. 20살이요? 21살인데. 21살 대중이시죠? 두 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네 분 뽑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게임은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준비하신 코너는 아직 저는 이렇게 게임을 해서 이벤트를 했지만 다른 분들은 많이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무대를 보시고 저는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감사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두 번째 코너를 맡게 됐는데요. 무슨 코너를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코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없어요? 아, 노래를 듣고 싶으셨다고요? 아,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제가 노래를 준비했는데 어떤 노래를 부를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셨던 이제 저희가 단체로 부른 노래를 부르려고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그 부른 노래들이 다 단체곡들이어가지고 혼자 부르기에는 아마 굉장히 숨이 많이 딸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우선 첫 번째 노래는 커넥팅이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 아시겠죠?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그 후반부쯤에 커넥팅 커넥팅 인데 여러분들이 커넥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노래 틀어주세요. 생각해봤어요. 지금까지 난
인사해 줄 거야. 이걸 써요. 이걸 그리워. 커넥팅 리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아 이게 너무 긴장이 되네. 아 네 맞아요. 그 말을 기다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노래 부르도록 할 건데 다음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줄 부분이 있어요. 이제는 너에게 여기까지 약속한다면 언제나 아 좋아요 역시 준비된 팬 그럼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주세요 함께 해온 수많은 우리 추억 늘 행복한 그대로 있기를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다 끝났죠? 가야 되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까요? 아,
아니, 아, 왜 안 커, 안 커주시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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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눈꽃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다주 노래 진짜 잘해요. 그쵸? 아, 다주가 저거 노래 만드는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걸 저렇게 잘 부르니까 마지막으로 박수 한 번만 더 줍시다. 다주한테 여러분. 아, 좋네, 좋네. 아, 여러분. 저희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아니, 저 말고 우리 크루. 크루 보니까 어때요? 사실 잘 안 들리는데 좀 통일해서 말해주면 안 될까? 막 다 들려. 잘생겨요, 예뻐요. 아유, 그쵸. 뭐라고? 실물장. 아, 실물장. 혹시 이런 거 행사, 옷, 행사 말고 막 길거리 같은 데서 저희 만나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안개 때문에 안 보이는데 아무도 안 계셔. 저기 계시네요. 아, 저기 만나본 적 있어요? 어, 만나보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길거리에서 만난 적 아무도 없어요? 아, 덕개모, 덕후는 개를 못한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길거리에서 막 저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러던데. 저희가 은근히 그 팬분들을 길거리에서 만날 확률이 되게 적은데도 엄청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팬분들 대부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딱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팬분들이 딱 저를 알아보잖아요. 머리색이 특이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딱 알아보면은 어, 야, 저기 양띠 눈꽃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기 딴에는 막 친구들이랑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귓속말로 야, 눈꽃 봤다고 이러는데 그게 내, 나한테 안 들릴 줄 아나 봐. 왜냐면 자기는 귓속말로 하니까. 근데 이렇게 걷고 있는데 누가 바로 옆에 눈꽃 이러는데 어떻게 안 들려요? 아, 근데 거기서 저를 알아봤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막 상상을 하잖아? 만약에 나는 양띵님 만나면, 삼식님 만나면, 눈꽃님 만나면 막 팬이라고 인사하고 막 사진 찍고 그래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안 와요. 눈꽃 하고 끝이야! 그러면은 나는 딱 가다가 야, 저기 눈꽃 하면은 사실 저도 기대를 해요. 아, 이게 연예인 병은 아닌데 이게, 아, 저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팬분들 만나면 당연히 기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도 어? 알아보셨네? 어, 감사한데? 사진 찍어달라면 사진 찍고 막 인사해달라면 인사해주고 다 해야지? 악수해달라면 악수해주고? 안 와. 그러면은 이렇게 길을 걷는데 제가 원래 이 정도 속도로 걷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걸어. 안 오네? 오, 안 오네?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휴대폰 보고 막 하는데 안 오는 사람은 끝까지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올까? 피해줄까봐. 그러고 또 뭐 불편하실까봐. 아, 그쵸.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진짜 그런 고민 하지 말고 차라리 저희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막 알아봤는데 안 오는 게 우리 더 불편해. 언제 오지? 오는 거가? 안 오는 거가? 아닌가? 아, 지금 날 알아봤는데 그냥 안 오는 거? 날 별로 안 좋아하나? 다른 크루를 좋아하나?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딱 이럴 때 알아보기 곤란한 상황이 있긴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제가 막 이런 일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꾸민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네! 아, 근데 뭐 그냥 집 앞에 뭐 동네 슈퍼 가거나 편의점 가거나 뭐 순대 떡볶이 사러 갈 때는 이 거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이 모습은 눈꽃인데 저는 이제 집 밖에 다닐 때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막 추리닝 입고 그냥 안경 대충 끼고 막 그러고 그리고 김준영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때 알아봐. 근데 더 상처인 건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순대를 사러 갔는데 거기가 하필 딱 중학교 앞이란 말이야, 그 집이. 근데 딱 내가 학교 시간에 만난 거야. 꼬마의 둘이서 딱 순댓국집 신나게 떠들고 오다가 응? 하는 거예요. 그때 난 알았지. 알아봤구나. 인사하자 하겠구나 했는데 한 명이 저거 눈꽃 아니야? 하는데 아니야, 생긴 거 봐. 근데 그럴만한 얼굴이긴 했어. 내가 생각해도. 근데 아니야, 노란 머리라니까? 노란 머리인데 눈꽃은 아니야.
결국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 눈꽃이 모르는 척? 어? 모르는 척? 저 눈꽃이요? 그냥 간다. 그냥 간다. 정답은 삐죽삐죽 가서 나 눈꽃 맞아. 어 찌질했어. 아, 너무 찌질해 보였어요. 근데 귀엽다고? 귀엽게 봐줘서 고마워요. 아 근데 상처긴 했다. 근데 그러고 왜 못 알아봤을까 하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는데 인정? 그럴만하긴 했어. 아 맞다, 최근에 에버랜드 간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 저랑 다주랑 막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에버랜드 간 적 있는데 아시는 분? 오 많으시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에버랜드를 갔거든요. 근데 에버랜드에서도 저희 알아보시는 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그런데 다닐 때 미세먼지 때문도 있긴 한데 그냥 마스크 쓰는 걸 좋아해서 마스크를 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염색하기 전에 검은 머리였잖아요. 그때는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봤거든. 그건 딱 다 가려지니까. 근데 이상하게 에버랜드를 갔는데 마스크를 썼는데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나가는데 누가 이러는 거야. 내 카드장 놀랬지. 어떻게 알아봤나. 아니 뒤통수 보고 알더라고. 내 뒤통수에 눈꽃 적혀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알아봤나 하는데 나중에 그 줄 서고 있는데 사파리 그 줄 서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줄 서고 있는데 직원분이 와가지고 어?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찍어드릴게 하고 찍고 있는데 그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주 보면서 아 이분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이거 머리 보고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아 그때 알았어요. 내가 머리 때문이구나. 막 그때 수학여행을 왔는지 막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이 같이 왔었거든요 애들. 근데 우리가 딱 다주가 맥주 먹자 해가지고 테이블 끌려가가지고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두 명이 우리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아 저는 앉아있다가 뭐 애들이 한 30... 아 뭐지? 애들이 좀 있으면 사진 찍자 오겠지? 했는데 애들 둘이서 그냥 여기 그 쭈그려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려 앉아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어떡해. 나도 낯가려가지고 못 가는데 나도 친구들이랑 알아본 거 맞지? 그치? 근데 왜 안 올까? 아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주가 나중에는 선뜻 용기 내가지고 이리 오라고 해가지고 사진 찍긴 했어요. 근데 그제서야 막 딱 소심한 거 없이 아 팬이에요 진짜 팬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럴 거면 왜 낯을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저희 만날 때 낯 가리지 마시고 좀 스스럼 없이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알아봤으면은 만나고 싶어요. 아 맞아 덕개모시잖아 어쩌겠어. 아 근데 혹시나 만나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한테 막 아는 채 잘해주시고 인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진도 찍어드릴 테니까. 알았죠? 네! 여러분 저랑 대화하는 거 좀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아 앞에 무대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거 말로 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재밌었다면 다행이고 이제 저는 이만 가봐야 됩니다. 저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띵팀의 최고의 컨트롤 눈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그래 우리 애들아.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저의 코너입니다. 앞서 지금 멤버 3명 정도 코너 했죠? 네. 어땠어요?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아니면은 네. 엄청 빨리 가요? 아 토크 콘서트가 2시간을 잡았는데 저희도 체감상 지금 한 15분? 20분?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보니까 한 45분 뭐 그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그쵸? 맞죠? 네 아까 전에 카페에 저희 대기실에서 보니까 서울 차가 너무 막힌다고 막 두 명 정도 나 늦을 것 같다 막 울고 있던 친구들 있었는데 왔나요? 아 딱 두 명 저 둘이서 댓글로 님도 늦으세요? 저도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한 정거장 남았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여기 어떤 분께서 사진 찍어가지고
아 지금 방금 누구 코너 했어요? 뭐 이렇게 올려주신 분은 누구예요? 집중해. 왜 카페를 봐. 카페를. 자 저희 코너는요 바로 네 띄워주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컨텐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바로 뭐 이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정도는 이런 토크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솔직한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내 평가? 뭐 이런 그런 걸 해보고 싶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컨텐츠예요. 제가 컨텐츠를 하면서 아, 이 컨텐츠 너무 재밌었고 아, 너무 즐거웠다. 뭐 만족도가 높았다. 여러 면으로 했었을 때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인생게임? 파산게임? 핵전쟁? 대부분 대규모 콘텐츠를 많이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우주모드 체험기였어요. 네, 그 우주모드 체험기가 플레이하는 내내 그냥 모드 체험기인데도 콘텐츠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착착착 진행이 되고 그날따라 멤버들과의 막 케미도 팡팡팡 터지고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진행하는데도 힘들지 않고 이렇게 잘 지나가지 않았나. 오늘 꼭 이 토크 콘서트 끝나면 한번 시청해보세요. 네, 한 두 번 했었을 거예요. 두 번 했는데 최근 것도 옛날 것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콘텐츠 하니까 그게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제일 만족도가 아쉬웠던 콘텐츠. 마인플루? 마인플루. 지하세계. 이거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아쉬웠던 거 아니죠? 약간 아 그거 재미없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요 사실 최근에 했었던 픽스아크 적응기였어요.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긴 했는데 그날 제가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사실 최대한 이렇게 그 게임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잘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컨디션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안 나와가지고 아 막 멘트 치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고 해가지고 좀 아쉬웠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1편만 길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장기로 진행을 하게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날 목이 아프지 않았다면 아마 그날 밤을 새고 그냥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보고 싶은 컨텐츠. 지하세계? 지하세계가요? 별로였나요? 아니 지금 단골 컨텐츠인데요? 지금 지하세계가? 하지만 저는 박테리아 전쟁을 정말 약간 지금도 뭔가 수정을 하면 좀 괜찮은 컨텐츠가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나름 좀 1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좀 강했을 때여가지고 찍어내듯 컨텐츠를 만들어냈었어요 했어요. 그래서 그때 박테리아 전쟁은 여기서 처음 이야기하지만 당일날 아이디어를 내서 다음날 제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만들어서 했던 컨텐츠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드가 참 특이하고 재밌어서 좀 흥미진진한 전쟁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암울한 흑역사의 컨텐츠로 남았는데 한번 재수정해서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처음부터 다시 제작해보고 싶은 컨텐츠로 뽑게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컨텐츠. 이건 너무 쉽죠, 그쵸? 예, 저도 이 문제를 제가 만들어서 제가 답을 하는데 아, 이건 너무 쉬운데 넣지 말까? 하다가도 넣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핵전쟁2는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랐었는데 그렇게 잘 됐었고 정말 컨텐츠를 하면서 멤버를 실제로 때리고 싶고 정말 아, 이렇게 사람이 컴퓨터를 하다가 장비도 부시고 하는구나. 약간 그거를 그때는 샷건이 없었는데 샷건 치고 막 진짜 울고 불고
막 그랬던 콘텐츠인데 그만큼의 감정 변화가 지금 콘텐츠에서는 막 그렇게 막 하루하루 울면서 지내는 콘텐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핵전쟁2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콘텐츠로 전쟁을 한 건 또 처음이었었으니까 더 감정이 막 조절이 되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양띵이 생각하는 방송용 콘텐츠 1위는 어떤 거냐면요. 파산게임? 인생게임? 저는요, 그 방송용 콘텐츠 1위는 감옥 관련된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이상하게 감옥 관련된 콘텐츠를 뭔가 진행을 하면 조회수가 팡팡 뛰는 거예요. 근데 막 딱히 생방송에서는 아 오늘도 재밌었다 뭐 이런 똑같은 반응이었었는데 이상하게 유튜브로 제일 1위인 게 감옥 탈출인 것도 저는 안 질려요. 안 질리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진짜 좀 궁금해요. 애들이 감옥에 가보고 싶나? 아 진짜로 왜 이렇게 감옥 탈출 뭐 감옥 모범수와 감옥 뭐 감옥 모르겠어요. 그냥 감옥 탈출 감옥만 붙으면 조회수가 빵빵 튀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 뭔가 내가 조회수를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아 이번에도 감옥 관련된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방송용 콘텐츠 1위는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이건 좀 거저먹었다 하는 콘텐츠가 있어요.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소꿉놀이가 되게 거저먹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가 아마 일주일에 한 6번 방송할 때였을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 TV 예능 프로그램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일주일에 6번 하려니까 진짜 아이디어가 고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모아서 얘기를 했죠. 한 8시쯤에 모이거든요. 10시 반 방송이면 오늘 할 컨텐츠를 생각해오지 못했다. 이렇게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미친 척하고 한번 상황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로 야생에서 역할 뽑아가지고 그 9시 8시에 모여서 한 9시까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9시 반쯤에 재밌을 것 같은 역할 한번 뽑아보자. 아 그러니까 멤버 한 명이 할아버지 한 명 이렇게 넣고 동생 한 명 넣고 엄마 아빠 준 다음에 소꿉놀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날줄 몰랐어요. 여전히 그 핫도그 뭐 이렇게 하면은 벽에 막 불 붙이는 거 모두 다 애드립이었잖아요. 애드립이었는데 그렇게 잘 풀릴지 몰랐는데 지금은 현재는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삐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존나 싫어! 삼식이가 존나 싫어! 존나 싫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지금 삐 처리 돼 있나요? 안 되었어요?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소꿉놀이가 네 저한테는 솔직히 좀 거저먹었다 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거 왜 인기 많았어? 라고 묻고 싶은 컨텐츠. 왜냐면요 대기실에서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저 대기실에 있는 한 명이 만든 컨텐츠거든요. 폭풍의 전학생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폭풍의 전학생이 현재 조회수가 몇인지 아세요? 120만입니다. 그때 혹시 생방송 챙겨보신 분? 소꿉놀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거기서도 약간 상황이 주어졌잖아요. 안녕 나는 농구부의 뭐 대장 뭐 누구야? 말해서 막 안녕 난 체육 뭐 막 그런 대본을
삼식이가 이렇게 써온 거예요. 이렇게 주르르 오늘 이거를 잘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야 뭐 이랬는데 120만이 현재 저 친구도 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 어떤 콘텐츠가 어이없게 이렇게 좀 잘 됐을까 하면서 이 문제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보다 보니까 폭풍의 전학생이 120만인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뽑아봤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콘텐츠. 뭐 하나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은 무엇을 말하든 여러분들이 아쉬워하실 것 같거든요. 아, 그 콘텐츠는 그 이유로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아쉬워하실 것 같은데 뭐냐면요. 전 소꿉놀이예요. 아니 왜냐면은 아 왜 못하겠냐면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알거든요. 그날은 무슨 신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애드립을 잘 쳤지?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소꿉놀이 2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채팅창에도 아주 자주 올라와요. 자주 올라오는데 매번 그냥 넘겨요. 왜냐면 소꿉놀이 2에 대한 기대치에 우리가 딱 맞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라면 한 또 그때 핫도그 같은 걸 해보려고 애들이 무리수를 던질 것 같은데 걱정이 앞서가지고 약간 예 다시 하지 않을 것 같은 컨텐츠로 뽑았지만 뭐 모르죠. 예, 모르는 거니까요. 왜 자꾸 지하세계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야? 열심히 했는데 망했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이거는요. 지레마블입니다. 네. 감이 떨어진 건가? 지레마블 재밌을 것 같았는데. 아 지레마블이 어떤 콘텐츠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약간 어떤 콘텐츠였냐면요. 이렇게 마블판이 있고 콘텐츠마다 이렇게 점수가 있고 대규모 콘텐츠면 뭐 더 비싸고 그래서 약간 도착하면 그 사람의 돈을 이렇게 차감시키고 뭐 이런 건데 말하면서 부끄럽지? 약간 저는 되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재미가 없진 않았지만 이것도 약간 밸런스가 마지막 부분에서 대결을 더 이상 이어서 할 이유가 없어질 정도로 우승자가 결정이 났어가지고 결승전을 안 하고 끝냈던 박테리아와 비슷했던 네 컨텐츠로 나왔는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자신 있었는데 그렇게 됐네요.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네 준비한 콘텐츠의 제작 비밀은 여기까지고요. 1부가 끝났는데 어떻게 토크 콘서트 만족하고 계신 거 맞으세요? 네! 아 조명이 세서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지 무표정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잘 안 보여요. 근데 앞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보이거든요? 근데 예 웃다가 무표정이다가 졸다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예 여튼 아직까지도 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운 내시고 쉬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대와 함께 해온 수많은 우리 추억 늘 행복한 그대로 있기를